드신 것 같기도 하고 술을 드신 분도 있는데 서로 좀 양주 좀 따라주시면서 편하게 드시면서 이 무대를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에게 노래 자랑이 있는데요. 무려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여기 중에도 시켜라. 예, 그럴까요?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내사마을에서 이장님, 김희복 이사님 어디 계세요? 야, 청문회. 네, 마이크. 어디세요? 노래가 고장나시네요. 자, 우리 김희복 네, 이장님, 오늘 노래 준비하셨죠? 연습 많이 하셨어요? 자, 내사마을 나오세요. 자, 이제 승부가 붙었습니다. 내사마을 응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마을 응원. 약합니다. 내사마을 응원 부탁합니다. 자, 고장난 벽시계 청문회입니다. 참가번호 1번. 이장님의 고장난 벽시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세 분의 심사위원을 위해서 공정한 심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앉았을 때랑 저기 앉았을 때도 다르네요. 이야, 느낌이 달라요. 이야, 아주 광고를 비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마이크 좀 던져볼까? 오늘 광고 그 심사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기준은 그래도 넘는데 신나게 놀면 됩니다. 신나게 놀면 됩니다. 네, 그래도 네. 목소리 제일 큰 사람한테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원 가수님을 그냥 할 수 없죠. 네. 아유, 우리 장사님도 또 음정 박사님도 너무 신기하시고 최씨였어요. 제 얘기 너무 네, 우리 내동 가족분들은요 너무나 착한 분들만 계세요. 그렇죠. 너무 정답들만 말씀하셔도 되죠. 어쨌거나 분위기 잘 띄우면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출연자는요. 척화 팀입니다. 척화. 어디 있어요? 야, 준비되셨네요. 척화의 가수 박세영 나오세요. 야, 나오세요. 잠깐만. 노래 곡목도 아직 안 들어봤어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네,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청담아의 박세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옷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입고 왔는데 오늘 특별히 옷을 뭐 네, 어떻게 옷복장이 트렌드 그냥 지나가다가 노래 하나 갖고 네. 자 오늘 공목이 안동역에서 예 기가 막히네요. 자 두 번째 정답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신역에서 자 안동역에서 두 번째 참가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성이신지 남성이신지 어쨌거나 이렇게 숨어서 자세히 보니까 남성이시네요. 최고십니다. 아유, 네. 제 방 같아서는 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참 준비가 좀 돼 있죠. 일단 한번 쭉쭉 가겠습니다. 예, 대신 마을 어디 있어요? 대신.
선생님. 아, 맞아. 우리 반육마을 빨리 오세요. 반육마을 팀들. 어디 계세요? 어, 오세요? 아, 제가 막 글자가 백이라고 적혀 있어서 박지웅 선생님. 자, 오늘 어떤 각으로 나왔는지 각 한 마디 마이크 잡으시고. 대단한 각으로 나오는데 너무 족보로 바꿔가지고 많이 섭섭하네. 족보 그러니까요. 여기 백으로 보이는 선생님, 그쵸? 그래, 아, 제가 지금 잘못 읽었네. 어쨌거나 제가 플러스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오늘 노래 제목이 꽃잎사랑. 이게 꽃잎사랑이 누구의 꽃잎사랑이죠? 예, 최석준. 최석준은 아,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이 꽃잎사랑은 우리 은강 감독님은 야 최신 꽃잎사랑이 또 있거든요. 예, 몰라.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오늘 역시 물어보겠습니다. 상금을 받았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상품을 받았더만 제가 뭐 만원 주고 사주는 거 옷을 한번 사겠습니다. 옷을 사준다. 절대 나는 회식 같아 안 한다. 2차 안 쏜다. 내 거 사겠다. 어, 알겠어. 요런 마이크 좋아요. 어,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어, 선배님 마이크 예. 여기 백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좀 가, 뒤로 좀 오세요. 예. 자, 2차 회식을 위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안 보여요. 엉덩이들만 보고 계셔. 준비되셨죠? 네, 꽃잎사랑 청해보도록 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수일을 신나는 곡이네요. 야 오늘 야, 기대하겠습니다. 수입상 선생님 별명이 야 여우털 오늘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엉덩이 좀 되게 엉덩이. 자 이제 마지막
사랑의 불어는 바람이 사랑의 부스러운 바람이 세상 다들 내가 다시 공로 바꾸겠습니다. 대신 마을의 초청 가수분을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초대 가수 무대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승조 가수분 어디 계세요? 아니 어떤 분이셨어요? 아나 오늘 뭐 이래저래나 뭐 욕먹는 거 똑같네요. 어디? 아유 제가 아무래도요 제가 어느 분을 시킬까 했더니 스크가 아름답던 분이셨네요. 박수가 적었나요? 안 나오시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드시면 우리 마음입니까? 야 가수분들이 많으세요. 식사를 하는 야 우리 수입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나오셔야 되죠. 우리 마을 아니면 나오셔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식사 자, 초대 가수 안승조 우리 가수님의 멋진 무대인데요. 박수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영 감독님께 제목을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네. 신나 봤어. 아 우리 계신 사람 많네 이거. 나도 바꿨어. 예전에 한 여섯 분밖에 없다 그죠. 얘도 오자라고 얘도. 오빠야 얘도 오자라고. 너 진짜 보다. 이제 이사하는 거 아니야? 대신 재수한테. 아니 누나 이제 마이크 소리 가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예, 괜찮아요. 이게 다 중요한 것이에요. 박수로 마지막에 청해.
Thank you.